좋습니다. 적어도 우리 136년, 137년의 기간 동안에 천만 성도, 6만 교회, 이거 어떻습니까? 세계 어디 내어놔도 자랑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좀 범죄하고 외식하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이제 믿음보다는 사욕을 즐기는 한국교회가 좀 많이 변질되어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코로나 위기를 주시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흔들려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진리입니다. 네. 우리는 말씀에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장신대에서부터 똑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 통합교단이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네. 통합교단이 바로 세워지면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세계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는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고 장신대를 바로 세우고 우리 교단총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네. 옛날에 우리 중세시대에 마틴 루터를 비롯한 중세교회의 개혁자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초대교회도 문제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초대교회로 돌아갑니까? 그리고 우리 제도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해봤습니다만은 나는 볼트만을 좋아한다. 나는 몰트만을 좋아한다. 몰트만이 뭐고 볼트만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는 칼발트를 좋아한다. 칼발트에 안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몰트만의 안경도 쓰지 마세요. 볼트만의 안경도 쓰지 마세요. 예,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안경을 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복음이 장신대에서부터 한국교회에 퍼지고 이 복음의 말씀이 장신대에서부터 또 퍼진 한국,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교단 총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정말 뜨거운 환영으로, 뜨거운 박수로 저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한 6살 때쯤 돼가지고부터 눈이 나빠진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만, 그리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이렇게 이런 사업에 여러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듣고 저는 헌금만 좀 해드리고 뒤에서 조용하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전면에 안 나타났습니다. 그랬는데 갈수록 자꾸만 안 나타날 수가 없더라고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튀어나오는데 여러분들 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앞으로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네. 한국교회가, 우리 교단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